돈이 되는 시장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도 함께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락하고 수급이 몰리고 관심을 많이 받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일약품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의약품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화일약품 오늘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중앙 DNM 같은 경우에는 상승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급락으로 전환을 해버렸고요. NC소프트는 역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4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8%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시장도 뭐 잔잔하지만 이 안에서도 급등락하고 변동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화일약품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네. 좀 뭐 이거를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네. 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일약품을 가져왔고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뭐 제약회사라는 건 이름을 들어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쵸? 화일약품이 만든 약을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소합니다. 이제 그 제약사들도 보면 그 원재료를 만드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사실은 화일약품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약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한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좀 낮다 보니까 부담 없이 좀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왜 올라왔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원료 중국발 의약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약품 중에 감기약 품귀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SNS 짤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감기약 종합 선물 샌드. 예, 감기약을 네. 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약바구니인 예, 네, 이게 그만큼 이제 감기약을 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그러니까 해열 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이 일부 약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웠죠. 타이레놀 같은 경우 구하기 되게 네, 어려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 약인 이제 복제약들이 이제 많이 팔렸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감기약 품귀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오히려 이제 약가를 한번 올려줬는데 또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주 성분인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원료들이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이 넘어오는 것들이 과연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한번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지금 감기약이 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국내 제약회사들 보면 이 감기약을 이제 복제약을 파는 회사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인들이 보따리상들이 이 감기약조차 사갖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건 이제 저희들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고 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번 기회에 감기약을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거나 중국에서 만약에 원료를 안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일부 회사를 좀 분석해보니까 감기약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실적에 원래 영향을 미치지 않던 제품이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아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화일약품은 좀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만약에 화일약품도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2,700원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3,3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한 요 정도 가격, 예, 전고점 부근이죠.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았던 부분. 여기까지는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정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 2,300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파셔야 된다. 이슈를 종료시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화일약품, 내일 급등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되는 시장새끼 급등락 한끼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수급새끼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5%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오늘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도 기관이 10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뭐 항공주 LCC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한번 네. 이제 뭐 수급 관련된 이슈니까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재료도 좋고 수급도 괜찮아지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인데 특히 이제 저는 항공주를 보면 대한항공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다가 네네. 최근에는 좀 LCC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있고 대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유가도 좀 내려가고 환율도 지금 고환율에서 조금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항공사들이 영업이익이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네네. 결국에 이제 달러로 이제 사실은 뭐 유가 그 렌트비도 내야 되고 리스비도 네.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유류비도 내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금 공급하고 있는 판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뭐 일본 같은 경우 예전에 왕복 한 2, 30만 원이면 갔다 왔던 노선들이 보통 지금 50만 원에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만 노선도 지금 타이페이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고 최근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동남아 쪽의 노선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보면 거의 80, 90%씩 좌석이 꽉꽉 차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또 되게 좋은 이제 회복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그리고 또 중국까지 이제 만약에 이 입출국 할 때 뭐 한 지금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좀 완화되고 더 완화되거나 뭐 이틀, 3일 뭐 아니면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노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출장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LC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호재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보여주는 게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들은 연기금이죠. 결국에는. 그쵸. 연기금이 한 달 동안 제주항공을 222만 주를 샀습니다. 오.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11월 13일 그냥 러프하게 한 달로 보시면 한 달에 산 금액이 연기금이 이제 주수가 220만 주. 기관이 산 거에 대부분을 연기금이 샀다. 그렇네요. 은행을 빼곤 다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랑. 결국에 이제 단기적인 자금인 금융투자만 빠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조금씩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매도 분위기는 아니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급등을 했다가 좀 쉬고 있지만 제가 이제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최근 한 달이라고 하면 이때부터인데 예. 한 번 쭉 빠졌을 때 많이 샀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양봉을 크게 만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평균 단가는 한 12,500원 정도에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있나라고 봤을 때는 한 19,000원대까지 회복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까요? 네, 일단 지금은 뭐 14,000원 부근이면 뭐 밑으로 빠지면 좀 땡큐하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121선을 돌파를 잘 해줬는데 네. 이게 지금 아직은 이제 5일선만 뚫고 11선은 아직 따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뭐 한 13,000원대 초반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14,000에서 13,000원 구간에서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제 돌아서게 되면 이제 또 겨울에 여객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튈 텐데
그때 이제 어디까지 보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주봉으로 보시면 이미 이제 그 최근에 급락했던 부분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치는 여기 한 매물대가 제일 많은 19,000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19,000원 선까지 올라오고 나면 이제 한번 이제 걱정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00원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사실은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인다라고 보시고 그때는 네.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공주들 다시 보자. 그중에서도 LCC 다시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주항공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새끼도 함께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새끼입니다. CMO 원료의약품 테마가 오늘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감기약 대란 이야기 들으셨죠? 4% 가까이 상승세. 건설 기계주들도 다시 좀 힘을 내네요.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영화는 아바타 개봉을 앞두고 오히려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뭐 지금 건설기계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쪽은 지금 너무 핫하게 많이 올라갔죠, 은근히. 생각보다 설마설마인데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특별하게 지금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생각보다 그 사실은 자금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다들 이제 의아해하실 텐데 생각보다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위드 코로나 국면에 들어가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부동산이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중동 쪽도 여전히 인프라 투자가 많이 있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이슈도 여전히 그렇죠.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이쪽이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진성 TEC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번에는 한 두산 바켓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현대건설기계라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차익 실현을 할 정도까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오버행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급락한 두산 바켓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뭐 한 4.5% 물량 남아 있는데 이게 오버행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뭐 팔 수 있다,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묶여있던 주식이 풀렸다. 바로 팔진 않죠, 대부분. 그쵸.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안 팔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물량을 한꺼번에 던져서 뭐 본인들의 가격을 떨어뜨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이슈 때문에 4만 원대 중반, 4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3만 원대 중반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 3만 원대 중반, 4만 원대 초반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밖에 그럼 가격 전략까지 간단히 체크해볼까요? 지금 한 3만 5천 원 부근, 뭐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만 5천 원 밑으로 빠지면 좀 매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이제 전고점 부근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2천 원을 만약에 하회한다, 121선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번 더 쉬어간다, 전체적인 업황이 좀 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 두산 밭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두산 밭캐는 아직 뭐 시세를 많이 보여주지 않은 상황. 오버행 이슈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산 밭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